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와 국책연구기관, 국힘당에서 저출산 대책을 줄줄이 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묶인 정관을 푸는 데 추경예산 책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는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린데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켜서 정신연령을 맞추고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를 지금 연구 보고서를 냈고요.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데 노령층 없애자는 거죠?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힘당에서는 케겔 운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무슨 운동이요? 케겔 운동이라고 그 항문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이런 아, 운동이 있어요. 누가? 국힘당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걸? 아니, 그래서 체조를 해요. 케겔 운동 체조를. 전 국민한테요? 아, 자기네들이 이제 그, 뭐, 행사에서, 어. 앞에서 이제 체조를 하고, 요걸 하면은, 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설명할 길이 없네요. 딱 거기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도저히. 아니, 앞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당연히 다 이해가 네.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세금을 받아서 진지하게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진심인지 궁금했어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연구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나름. 네. 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설사 그걸 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걸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한테. 정부 못하죠. 출산율을 올리려면 일단 윤석열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뭐 아니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네. 등등등 재벌 체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분단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등등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윗사람한테 욕 안 먹을 수준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는 내야 되고. 네. 네. 그러면 머리 엄청 굴려서 이딴 이상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아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네. 뭔가 연구한 결과는 내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 토론을 한 거를 정리해서 올렸다. 네. 뭐 위에서는 독촉을 할 거거든요, 윤석열이. 네. 어, 야 출산율 올릴 수 있는 방법 빨리 올려내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주택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관 뭐 하, 뭘 풀라고요? 네 묶인 정관을 푸는데 이제 지원을 하겠다 돈을 주겠다고 네. 오세훈부터 풀어야 돼요 머리를. 걔 이 뇌혈관을 풀어야 될 것 같아. 오세훈이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뇌가 묶여 있어요 다들. 네, 뇌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정관 수술 제가 아까도 잠깐 어디서 얘기했는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젊은이들이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한 둘 셋 낳아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은 낳을 수 없다. 한 40, 50대 지나서. 네, 한 40, 50대 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이를 진짜 넷 다섯을 낳거나. 네, 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위험하다 이래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그 사람들한테 풀라 그러면 50, 풀겠냐고요. 50대 아저씨가 그걸 풀어서 어떻게 또 아이를 낳아. 어, 50대 애를 낳겠냐고 또. 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이건 너무 무리스러운 거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푼다고 돈 받고 그리고 돈 받고 푼다고 애를 낳을 리도 없죠. 네. 오세훈이가 진짜 머리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 놀라웠어요. 지금 전 국민의 지금 조롱을 받고 있거든요. 이럴 거면 진짜 내질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아 보고서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 받았고 연구는 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국책연구원에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건 진짜 더 황당한데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 이거 네. 이건 맞긴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어,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체로 여성들이 발달이 빨라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자애들이 두각을 더 많이 나타내죠. 공부를 더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커요. 맞아요. 어, 신체도 좋아.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맞죠. 보통 여자애들한테 이 자식 어? 빵 사와 자식아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을 1년 입학을 일찍 시킨다. 그럼 뭐 얘네들이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조언을 하게. 무슨 정신연령이 언젠가는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죠. 사춘기를 넘어서면 남자가 빨라져요 또. 그래가지고 발달 그거니까. 아 그래서 체격도 훨씬 커지고 정신연령도 다 따라잡죠 금방. 네. 그래서 이걸 하면 여자가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요?
야, 얘들 진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발상과 이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발합니다. 네, 기발합니다. 네, 윤석열 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살공화국이라는 책을 선생님 또 쓰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출산이랑 이 높은 자살률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게 이것도 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그죠? 10년 전이죠?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방안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국책 연구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한국에서 왜 애를 안 낳는 거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요 거의 백이면 백 돈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젊은이들이 돈이 있냐? 없죠. 현재의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청년 실업도 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장이 혼자 돈 벌어도 가족들이 먹고 살았다면 지금은 맞벌이를 뛰지 않으면 가족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맞벌이에서 겨우 살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기는 힘들다.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 뭐 연애할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니까. 맞아요. 예. 그 일할 때 예를 들면 일찍 끝나고 저녁 때 야근도 없고 주말에는 쉬고 이래야 뭐 젊은이들 데이트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직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요즘에 애들은 더 일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돈이 차라리 벌어가지고 그렇죠, 쌓아놓으라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 주택 문제도 있고 이래서 노동의 문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맞벌이 노동 뭐 등등의 문제, 그다음에 양육비 문제, 그다음에 주택 문제 등등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한 환경이 아닌 것이 일단 제일 크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아이를 낳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돈 줘도 저는 출산율이 당분간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한동안은 빠른 속도로. 집이랑 돈을 다 줘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행복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집 주고 이런다고 나 이제부터 너무 행복해 이렇게 바로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가면 서서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생존 불안이 없어야 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아이를 낳아도 양육비 걱정 안 하고 또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되려면 좀 한참 멀었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개인 간 사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세대가 젊을수록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오히려 좀 우호적이고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냥 어려서부터 내내 개인 간 격투기를 해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막 뻑하면 서열 경쟁. 넌 뭐 아빠가 얼마 벌어 뭐 또 아파트 몇 평사라부터. 아파트 이름을 부르고. 네,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사실 기쁜 경험보다는 상처받는 경험, 고통받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증오 심리를 가진 젊은이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안 낳고 싶죠. 네.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사회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식한테 못할 짓이라고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 낳을 수 있다, 못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한국 사회를 보면 행복한 곳이 아닌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럼 내 자식을 이런 끔찍한 곳에다 내놓고 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부모가 할 짓인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에 너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면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낳기 싫어하는 이런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애정결 빚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은 조건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부 관련해서 공부 잘하면 뭐 예뻐해주고 못하면 냉담하게 대하는 조건부 사랑을 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조건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으면 몰아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돈 없이 고생할 거다. 불행하게 살 거다라는 걱정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맞아요. 즉 자식의 생존 불안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사랑을 하는 건데 그 당사자인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즉 내가 사랑을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에도 관심이 없고요. 배우자에게는 약간 관심이 있는데 그건 왜? 왜 있냐?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우자로부터. 그러니까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강한 결혼이 아니니까 곧 이혼하겠죠. 네. 네. 근데 자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식은 나를 내가 해줘야 되니까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내가 줘야 되는 존재 일방적으로.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에너지가 없다, 여유가 없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유 나는 자식 필요 없어. 나 사랑받는 게 지금 급해. 그러니까 결혼은 할 수는 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자식은 싫다. 왜? 내가 걔한테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리고 자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나도 못 받았고. 그래서 안 닿겠다 차라리. 이런 쪽의 심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지금 상당 정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네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출산율이 다시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청년들만 진짜 바뀐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네, 전 사회적인 어떤 개혁 운동이 진짜 있지 않으면 그렇죠. 이 저출산 대책 세우시는 분들 일단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이런 전반 개혁이 다 이루어져야 이 저출산 문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적보다는 근본적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속도는 더 붙을 수는 있는 건가요? 빨리 해야죠. 빨리. 빠른 개혁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그럭 속도가 붙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힘을 내보면 좋겠어요.